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코를 맡고 있는 박도양입니다. 코로나가 약 3년 전부터 시작돼서 최근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코로나의 대표적인 후유증인 무후각증을 앓고 있는 분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무후각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코로나19에 걸린 지 반년이 넘었는데 후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냄비 타는 냄새를 맡지 못해서 음식을 태운 적도 많고 음식을 먹을 때도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후각은 언제 돌아올까요? 냄새 물질인 후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각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무후각증이라고 합니다. 그냥 냄새 못 맡는 거죠? 네, 교수님, 맞죠? 냄새 못 맡는 거. 네, 맞습니다. 무후각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후각원은 보통 비강을 거쳐서 비강산부 정막을 통과해서 그 신경을 자극하고 그것을 뇌에서 인지해서 냄새를 인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어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무후각증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심한 감염, 외상에 의한 경우가 제일 빈도가 높습니다. 보통 코감기 같은 거 걸려서 냄새가 안 나기만 해도 네. 우리가 입맛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착각인지 아니면 후각이 저하되면 미각도 같이 저하되는 건지 궁금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미각은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통 짠맛, 단맛, 신맛, 쓴맛, 우마미. 보통 우마미는 감칠맛이라고 하고요. 근데 저희가 느끼는 맛은 사실 수만 가지잖아요. 그쵸. 그것은 이제 미각에 의한 그 다섯 가지와 그 냄새의 수만 가지, 그리고 식감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풍미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후각이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식감과 맛 다섯 가지밖에 없으니까 느낄 수 있는 맛이 거의 없겠죠. 냄새가 안 난 상태로 그냥 두면 퇴화 될 수 있죠. 거네요? 잃을 수 있죠. 후각 신경의 경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완전히 회복되는 굉장히 특수한 신경입니다. 하지만 그 신경의 기저에 있는 기저세포가 파괴되거나 혹은 신경이 직접 파괴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신경이기 때문에 퇴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없으니까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무후각증을 나눌 때 감염성과 혹은 외상성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감염성인 경우는 감염에 초점을 맞춰서 항생제나 혹은 염증과 관련된 약물을 잘 써야 될 거고요. 하지만 외상인 경우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신경 손상이다 보니까 사실 임상적으로 의미는 약제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후각 재활을 권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뭔가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재활훈련을 통해서 예전과 같은 경기력을 회복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후각신경도 재활을 통해서 뭐 충분히 재활이 될 수 있고 실제로 MRI를 통해서 후각 재활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실제 후각신경이 다시 재생된다는 보고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증상이 생기시고 나서 금방 돌아오겠지 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짧으면 3개월 내에 충분한 치료가 되어야 하고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후각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후각 재활 훈련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후각 재활 훈련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공의 양지선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후각 재활 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시행하시면 됩니다. 훈련은 기본적으로 매일 12주간 시행이 되고 추가적으로 12주를 더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종이컵, 탈지솜, 후각원을 세 가지 정도 준비합니다. 기존 후각 재활 훈련에 사용하는 향은 정해져 있지만 굳이 그것에 따르지 않고 오렌지나 계피, 참기름 등과 같이 구하기 쉽고 각자 좋아하는 향으로 3, 4가지 정도의 후각원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종이컵 안에 탈지솜을 넣어줍니다. 탈지솜은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후각원을 두세 방울 정도 종이컵 안으로 떨어뜨립니다. 액상으로 후각원을 준비하셨다면 저처럼 후각원을 종이컵 안에 탈지면에 떨어뜨리면 되고 과일을 준비하셨다면 그 과육을 그냥 종이컵 안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든 종이컵을 15초간 편하게 들이마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냄새가 무엇인지 알아내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5초간 냄새를 맡은 후 15초간 휴식을 취해줍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후각원에 대해서 15초간 냄새를 맡고 15초간 휴식을 취하는 과정을 반복해줍니다. 세 번째 후각원까지 모두 냄새를 맡고 휴식을 취하셨다면 훈련의 한 세트가 끝나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하루 두 번, 매일 12주간 파이팅하세요. 안녕! 영상을 보셨듯이 쉽게 후각 재활 훈련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처음에 후각 재활의 개념이 나왔을 때 오리지널 레시피는 레몬, 장미, 정향, 유칼립투스였는데요. 사실 저희 병원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향으로 3가지에서 4가지 이상의 향으로 했을 때 더 오히려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향을 맡을 때 무후각증이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기억에 의해서 예전에 아, 이 향이 내가 기억 속에 이런 장미 향이었구나 라고 회상을 하시면서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노트에 매일매일 일지를 작성하셔서 오늘은 이 냄새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났다면 어느 정도나 나셨는지 기록해서 오신다면 재외래를 보면서 더 깊은 상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